자, 소설 감상의 실제 첫 번째 김동리의 역마입니다. 자,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패배를 주제로 합니다. 작품 주인공은 성기인데요. 성기의 엄마는 옥화죠, 옥화. 그리고 옥화하고 남편이 떠돌이 중. 그러니까 성기는 떠돌이 중에 어떤 그 역마살, 역마살을 타고 난 거고, 근데 이제 옥화도 마찬가지. 옥화가 남사당패, 요 남사당패하고 네, 옥화 모친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옥화니까, 이 성기의 피 속에는, 자, 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에 걸치는, 뭐가 여러분? 역마살이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역마살. 그래서 이제 성기는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엄마가, 옥화가, 뭐 서점도 이제 막 차려줘 보고 책방, 그다음에 이제 뭐그 절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도저히 그 역마살이 잠재워지질 않아요. 그때 이제 이 옥환의 주막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개연이란 여자가 찾아와요. 개연. 이 개연이라는 여인과 성기가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옥화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개연과 성기를 이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성기의 역마살도 잠재워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둘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사당패가 이제 떠돌이니까 그저 이제 남사당을 그만두고 나중에 채장수가 돼요. 채장수. 채를 파는 영감이 됩니다. 이 채장수 영감이 다른 여인과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개연인 거죠. 그럼 이제 개연과 옥화는 이복 자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연은 성기에게 이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모와 조카 사이가 되니까 둘의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성기가 그 역마살에서 벗어나고자 갈등하지만 결국은 역마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그린 작품이 김동리의 역마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기가 마지막에 자, 그세 갈래 길이 있어요. 세 갈래 길. 길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쪽은 이제 주막집이 있는 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구례. 그리고 여기는 하동입니다. 성기가 이렇게 딱 이제 삼갈래 서가지고, 역마살에 이제 순응했으니까, 그죠? 결국은 패배해서 그 역마살이 자기가 타고난 운명임을 안 이제 성기가 엿판 하나,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엿판 하나 맞춰줘요 하고 이제 엿판을 이제 맞춰 들고 엿장수의 삶을 떠나요. 근데 이제 자 처음부터 이제 요 삼거리에 섰을 때 이제 딱 처음부터 어디는 이 집은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아예 이제 어쨌든 역마살에 순응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니까 여긴 떠나야 돼. 자 그럼 이제 구례로 갈 것이냐 하동으로 갈 것이냐. 근데 구례는 누가 떠난 곳이야 여러분? 구례는 개연이가 떠난 곳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례로 갈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하동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 하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운명에 뭐 한다, 여러분? 운명에 순응한다. 알겠어요? 네, 운명에 순응한다. 자, 거기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만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부분.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왜 구례 쪽을 등졌다? 구례는 개연이가 간 곳이니까.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향했다? 하동 쪽으로 천천히 옮겨졌다. 즉, 역마살을 받아들이려는 어떤 운명에 순응하는 성기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한결 가벼워졌다는 얘기는 왜 가벼워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이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몰랐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구나, 내가 타고난 숙명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쵸? 그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벼워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마지막에 봐봐, 여러분.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동인의 뱃다락입니다. 자, 사소한 오해가 빚은 비극입니다. 백자식 구성을 취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입니다. 자연주의, 유미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내가 그 대동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대동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그 배따라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배따라기는 민요입니다. 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노래를 저렇게 한이 서린 목소리로 부르나, 노래에 어찌 저렇게 한이 담겨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노래를 쫓아 찾아가요. 따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자, 갔더니 웬 사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래를 딱 부르고 있어요. 자기에서 이제 물어보죠. 아유, 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노래가 뭔가 좀 슬픕니까? 도대체 어떤 한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내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리고 이 어부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내는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상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쁘고 상냥한 게. 그래서 예쁘고 상냥하다 보니까 이그 어부 남편, 남편인 어부에게만 이제 그 친절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그렇게 이제 친절해요. 근데 어떤 그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상냥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남편은 그걸 못 견뎌 해. 자신이 아니라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이제 그런 거지. 뺏길 것 같은 어떤 그 마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막 이제 그 이해를 못 해. 그래서 막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또 이제 뭐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또그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다 주고. 집착이 좀 강한 남자예요. 오해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하루는 이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갑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외출을 이제 한 거죠, 그죠? 외출을 했는데 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이 남편의 저 동생이죠. 그러니까 도련님이죠, 그죠? 남편의 동생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아내 방에서 이제 그 쥐가 발견돼요, 쥐가.
참 그죠? 얄궂죠? 갑자기 이제 쥐가 발견돼가지고 이 동생과 이제 이 형수가 서로 이제 그 방에서 그 쥐를 잡습니다. 쥐를 잡는데 그때 이제 외출 갔던 이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응? 방, 그 좁은 방 안에서 여러분 그 쥐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막 이제 막 온 매무새는 헝클어졌을 테고 숨은 조금 이제 막 그죠? 숨소리는 좀 높아졌을 테고 얼굴은 또 빨갛게 상기됐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뭐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한 거지 그치? 결국은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의 어떤 그 이 의처증 응? 이 터무니없는 오해에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또 이 형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형에 대한 원망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뱃사람이 되어가지고 뱃사람이 되어서 떠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동생을 찾아서 이제 계속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못 만나. 하루는 이제 이 남편이 배를 타고다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그 먼저 뱃사람이 된 동생이 구해줘. 아우가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우를 다시 만났거니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또 아우가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버려요. 결국은 또 이제 아우를 찾아서 또 가고 아우가 있다는데 가면 또 아우는 또 가버렸고 이렇게 해서 못 만나게 됩니다. 그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자 내부 이야기고 내가 이 뱃사람을 만나는 이 뱃다라기를 쫓아가서 뱃다라기 노래를 쫓아가서 이 뱃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된다 여러분?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있고 자 그래서 무슨 구성이다 여러분? 액자식 구성이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오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 오해가 어떠한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 김동인의 뱃다라기였습니다. Thank you.자 다음 아까 김승옥의 196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김승옥의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자 다음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여러분 나와 점순이의 사랑이죠 그죠? 요게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농촌소설이고 그 다음에 해학소설입니다. 또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를 몰랐던 내가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여자를 알아가는 이야기니까 이쪽에 성장소설입니다. 자. 이 작품은 나는 소장농의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에요. 마름은 중간 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름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작품에는 계층 간의 갈등 같은 사회적인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문제, 어떤 계층, 계층 갈등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 김유정의 동백꽃도 그렇고 김유정의 봄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 동백꽃, 봄봄 모두 어리숙한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성 역할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성 역할의 전도. 그러니까 뒤바뀐 남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극적이고 점순이가 적극적이에요. 동백꽃에서도 마찬가지, 본부에서도 마찬가지, 남자 주인공은 소극적이고 여자 주인공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성 역할이 뒤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작품 모두 향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속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비속어. 비속어나 방언이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1. 자, 어리숙한 주인공.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존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땠어요? 주인공은 기존 소설에서 주인공은 항상 어떤 인물들이에요? 제자, 즉 가인. 그죠? 남자는 능력이 출중하고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 그죠? 보통 여러분 주인공은 다 제자 가인이에요. 근데 이 김유정이 동백꽃이나 봄봄은 주인공이 우리보다 못한 어리숙한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 남녀관계가 기존 남자는 적극적이고 기존 여자는 소극적인데 이 작품에서는 남자가 소극적이고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세 번째, 향토적인 배경. 네 번째, 각종 비속어나 방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의 해악성은 극대화돼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백꽃과 마찬가지로 봄봄에도 사회적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써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계층 간의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 요소는 언급하지 않은 거지. 자, 이 작품의 어떤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엄마의 말뚝은 연작소설입니다. 즉,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이 있어요. 1, 2, 3 이렇게. 그래서 무슨 소설이라고 한다, 여러분? 연작소설이라고 한다. 엄마의 말뚝 1은 자, 식민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를 배경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신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엄마의 열의. 그게 연작소설 1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개성에 살다가, 즉, 북한 쪽 개성에 살다가, 자,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너희들만큼은 신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이러한 의지로, 자, 이제 서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 여기서 말뚝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 말뚝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일, 바로 삶의 근거지입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엄마의 삶의 근거지. 그게 엄마의 말뚝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자,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 여러분? 자식 교육에 대한 엄마의 열정이 바로 이제 표면적인 엄마의 말뚝입니다. 또 하나. 자, 2번에 살려줄게. 자, 연장선 2입니다. 2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이제 2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목격한 이야기. 그래서 이에서는 엄마의 말뚝이 뭐가 되냐면 죽은 아들에 대한,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에요. 엄마의 한도 엄마의 말뚝이 되는 겁니다. 자, 3은 이제 현대가 배경입니다. 자, 화장을 엄마가 죽거든지 화장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화장을 시켜달라는 엄마의 부탁. 화장을 시켜달라는 엄마의 부탁. 자, 근데 엄마가 왜 화장을 시켜달라고 하면 아들이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공산당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그 북한 쪽 이제 임진강 흘러가는 그 임진강 강물에다가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뿌려요. 그래서 아들을 화장해서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아들을 개성에다 이제 묻어줄 수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임진강에 띄워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아 있는 자식들에게 화장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여러분 화장을 시켜달라는 부탁이 뭐겠어요? 바로 자식에 대한 한 때문에 한 끝이 그죠 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만큼은 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죽어서만큼은 분단된 조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게 이제 엄마가 화장을 시켜달라는 의미야. 자, 근데 결국은 엄마가 부탁하지만 화장을 시켜달라는 엄마의 부탁. 자, 하지만 이제 매장을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야기가 3인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화장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자식들이 가서 이제 엄마를 찾을 만한 적당한 곳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매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엄마의 말뚝 3은 이제 엄마가 그 돌아가시는 이야기, 여기 이제 엄마의 말뚝 3이 됩니다. 그래서 연작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화장의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염상섭의 두파산입니다, 여러분. 오김과 정예 모친이 주인공이에요.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근데 오김은 자, 꿈 많았던 신여성이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꿈 많았던 신여성인데
결국은 돈 많은 중년에게 시집을 하죠. 중년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돈만 밝히는 여자로 이제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입체적인 물이야. 꿈과 희망이 있었던 신여성에서 돈 많은 중년과 결혼하면서 돈만 하는 여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정예무치는 오김의 친구예요. 뭐 이 친구고, 이제 오김에게서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서 이제 문방구를 운영합니다. 나중에 정예무친이 돈을 제때 못 갚자 오기미가 정예무친이 문방구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정예무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라고 그래? 경제적인 파산이지만 너는 도덕적인 파산이다. 어떻게 친구한테 그렇게 모질게 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파산이야? 나는 경제적 파산, 너는 무슨 파산? 도덕적 파산. 그래서 무슨 파산? 그래서 제목이 도파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 물질 문명, 그러니까 물질 중시, 그죠? 물질 중시. 물질 중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금 사상. 이런 것들이 만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 물질 중시와 배금 사상이 만연되던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과 돈이 친구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이 이제 그 처지는 이런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남상사부 두파산. 그 다음, 이청준의 병신과 머절입니다. 형과 동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은 자,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동료의 부상을 외면해요, 여러분. 동료의 부상을 외면하고 자신만 삽니다, 여러분. 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동료의 부상을 목격하지만 그 부상을 외면하고 자신의 목숨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 자, 그러면서 이제 소설 쓰기를 통해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치유하고자 하죠. 그죠? 소설을 쓰는 목적은 자신의 죄책감을 반성하고 치유하고 싶은 목적에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동생은요, 무기력합니다. 근데, 자, 문제는, 이 무기력함에 원인이 없습니다. 형과 동생을 비교해보면 형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형이 저 인물이거든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인물인데 그 죄책감의 원인이 바로 이 한국전쟁이라는 그 민족적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동료의 부상을 받지만 자기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료의 부상을 외면하고 자신만 이제 도망친 그게 이제 죄책감의 원인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든 소설 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형인 거죠. 그러니까 형은 아픔의 근원적 이유가 있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형은 뭐예요, 여러분? 형은 병신이에요. 병신이 되는 거고 반면 동생은 무기력합니다. 근데 무기력함의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무기력함의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치유할 방법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겠죠? 원인을 알면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형은 이 죄책감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방법이 가능해요. 치유가 가능해. 하지만 동생은 무력한데 무력함의 원인을 알수 없어. 따라서 치유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동생은 머저리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인 이유는 병신은 누굴 말하는 거고, 형을 말하는 거고, 머저리는 누굴 말하는 거다? 동생을 말하는 거다. 그 이유는 아픔의 근원적 원인이 있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형과 자 아픔의 원인이 없고 따라서 치유의 방법이 없는 동생의 관계를 병신과 머저리로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효석의 메밀꽃 피부를 자, 서정소설입니다. 감각적 묘사와 배경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암시적 수법 쓰고 있어요. 즉, 허생원이 왼손잡이인데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죠. 하룻밤 인연이 있습니다. 자, 동의가 나옵니다. 동의도 성서방네 처녀죠. 방네 처녀와 고향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생원이 하룻밤 사랑을 나눈 그 처녀가 있는데 성서방냐? 성서방네 처녀야.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근데 그 성서방네 처녀와 고향이 같아, 동의도. 그다음에 동의도 호러머니하고 살아, 호러머니. 아버지가 없어. 근데 동의도 왼손잡이야.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직접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암시들을 통해서 허생원과 동의아의 어떤 관계가 무슨 관계임이 드러난다, 여러분? 부자 관계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암시적 수법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최인훈회 광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념 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념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수법 쓰고 있죠. 관념적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의식이 중심이 되는 소설을 말해요. 심리소설이 이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죠. 심리소설. 심리주의. 그래서 의식의 흐름수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자, 여러분, 광장과 밀실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광장은 사회적 산만 있습니다. 반면 밀실은 개인적 삶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회적 삶만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체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모든 것이 오픈된 사회적 삶만 강조하는 사회는 당시 북한 사회입니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했던 밀실과 같은 곳은 어디죠, 여러분? 남한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이념을 이 광장과 밀실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 작품이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진정한 광장은, 즉 작품의 주인공인 명준, 주인공인 명준이 가고 싶은 진정한 광장은 어떤 곳이 진정한 광장이겠어요, 여러분? 남한일까요, 여러분? 개인적 삶만 있는 남한이 진정한 광장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산만 있는 북한이 진정한 광장일까요? 진정한 광장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 공간이 바로 진정한 광장이겠죠, 그죠? 개인적 삶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삶도 있어야 되는 그것이 그게 바람직한 사회인 거잖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광장은 이 광장은 뭐라고, 여러분?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조화되는 사회. 알겠습니까? 자, 작품의 전개 과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명준이 주인공입니다. 명준. 철학과 학생이에요, 여러분. 학생인데, 자, 아버지가 월북합니다. 아버지의 월북.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주의 인물이 되죠. 결국은 이명준도 아버지를 따라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럼 남한 사회의 왜 환멸을 느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남한은 뭐만 있다? 개인주의적 삶만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으로 월북해요. 자, 근데 북한에 갔더니 어떤 삶만 있더라, 여러분? 그죠? 사회적 삶만, 그죠? 사회적이고 기계적인 삶만 강조하더라. 결국은 남과 북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고 포로가 돼요. 자, 그래서 포로가 돼서 이, 자, 이명준은 당시 제네바 협정에 근거하면 포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북한 혹은 남한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명준은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닌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중립국을 선택하죠.
하지만 자,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즉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과 북이 아닌 제3의 국가가 진정한 광장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거고, 이 자살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쏘공입니다, 여러분. 자, 제목이 갖는 상징성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난쟁이는 소외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공은 어떤 삶의 희망을 상징해요. 자, 당시 소외된 사람이었던 난쟁이 일가족은 삶의 희망을 갖고자 하나 결국은 자,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자, 이 일가족을 통해서 예, 보여주고 있는 소설, 그게 바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또 우리가 현대문학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였다고 바로 이 산업화 문제, 그치? 예, 도시화 문제 속에서 소외된 인간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였는데 그 중심에서 있는 작품이 바로 조세희의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쟁이가 사는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배경이 낙원구 행복동 배경 즉 소외된 인간에 대한 그 탄압이 발생하는 장소, 즉 인간을 소외시키는 장소가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하지만 인물은 절대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 장소는 사실은 뭐예요? 무슨 제목이다, 여러분? 뭐다, 여러분? 반어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판이야, 비판. 반어적 성격으로서 자 비판적 장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비판적 장명. 절대 낙원이 아니고 절대 행복이 아닌 건데 이름만 낙원이고 행복인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장명 이름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수필, 희곡, 시나리오 감상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